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과 위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거가 저는 우리나라에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합니다. 옛날에는 안전한 게 있었거든요. 예금만 해도 책임져주면서 금리 10몇% 주었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다 공무원 시키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 합니까?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렇죠.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우리도 우리 새끼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네. 자, 강창희 대표님과 50 이후에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중년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어쩌면 20, 30대 여러분들도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 이런 공감대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은요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이나 또 만약에 50대, 60대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꼭 보여주시고 20, 30대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꼭 소개해서 같이 좀 잘 사는 노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시 네. 2부 이어갈 텐데 제가 지금 자녀분들이 보면 부모님께 꼭 보여드려라 또 부모님들은 자녀께 꼭 보여드려라 했는데 예전에는 아유 다 자기 밥벌이 하고 난다 타고 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녀도 이게 복덩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게 리스크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요즘 뭐 자녀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예. 왜 자식이 위험하냐. 예. 본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나라는 캥거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서울에서만 캥거루가 48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근데 캥거루가 그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냐하면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다거든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예. 또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패러사이트가 무지 어른 단어인데 생물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 그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예, 예, 기생충. 예, 예. 아,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 영화 이름이 패러사이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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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일본에서 35세에서 44세까지 인구가 몇 년 전 그 책 낼 때 어느 교수가 낸 건데요. 그러니까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이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친구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잘 나간다는 거예요. 네.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장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거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고 결혼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돈 문제도 있지만은 네. 이 험한 세상에 자녀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기들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돈을 들이대 뭐냐면 문제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느냐 안 키워주느냐가 중요한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제가 재작년인가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을 세 커플을 인터뷰했는데 네.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더 쓰는 커플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근데 그 1억 중에서 과외비로 쓰는 돈이 3,396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1년에. 아이고. 1억 벌어가지고. 외벌이면 거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죠? 이 저 책도 사줘야죠. 등록금 내야죠. 옷도 사줘야죠. 그러면 언제 이게 저축을 합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거든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렵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대학생, 그 다음에 결혼하는 돈들이 가기 시작해. 네. 그 다음에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어. 잘못하면은 억대씩 받던 사람들이 이게 60, 70이 돼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죠. 아, 근데 뭐 주변에 다 하니까. 예. 어떻게 내 자식만 안 시키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이제 문제인데. 예. 저는 근데 제 딸이 있고 제가 그 밑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손자가 예. 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저는 뭐 교육의 열성인 건 좋아요.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면 부모가 이 유명한 선생님들 어머니들끼리 만나가지고 과외 시간표를 짜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참 죄송한데 작년에 제 딸이 시골에 대안학교로 옮기기를 결심을 했어요. 손주분을? 네. 네. 근데요. 한 6개월 있다가 만났더니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너는 너희 엄마 집에서 벗어난 게 네가 거기 간 게 제일 잘한 거다.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도 그랬어요. 네 아들한테 자유를 주고 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그 네가 잘한 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족해요? 아니, 만족하기도 하지만은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걔가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엄마들끼리 정보 교환해가지고 오늘은 이 과목 내일은 저 과목 그거 다 시키고 자기들이 다 해줬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본인이 나 이 과외를 하고 싶으니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엄마들이 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직업이 절반이 10년 후에 사라지는데 말이죠. 그렇게 과외 공부해가지고 그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없어졌다. 걔가 무슨 생각을 해서 다음 직장을 가겠냐 이거죠. 이게 고성장 시대에는 네. 신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좋은 학교 들어가서 이게 취직하면 되는데 저성장 시대에는 뭐냐면 이 저기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직장을 옮겨가야 되거든요. 평생에 6번 정도를 이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이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네. 그 다음에 평판. 좀 뭐 한 말이지만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래요. 네.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네. 그러니까 문제는 돈 들여서 시키더라도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립교육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립이라고 보면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얹혀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듯 이 돈을 버는 경제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나 확립마를 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 넣는 능력. 잘 적응하는.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그런 기회가 또 전혀 그렇죠.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 경산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교. 그 거기에 이 저 전성은 교장 선생님 옛날 선생님인데 한번 강의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그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아들을 보낸 사람. 이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고관아들, 박사아들, 교수아들 골치 아프대요. 그냥 일일이 다 간섭하고그러니까 그런 거나 생각하니까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문학 한 분이 그렇죠. 한 말이 뭐냐면 부모의 도리는 네.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교육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한 일이 없거든요. 다 제가 결정해서 했지. 요즘은 제 딸을 필두로 해서 네. 다 교육받은 부모들이 딱 이 말이 C.S. 루이스 말이 우리나라 부모들한테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드디어 제 딸이 거기서 벗어난 걸 제가 너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애들을 지가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지 직업은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또 공부시켜서 그러면 요즘 취업률이 그 제가 재작년에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네. 자녀를 과보호하는 부모. 네. 이런 제목이에요. 네. 근데 일본도 지난 20년 불황이니까 취직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잘 되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 3월에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6%거든요.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2월에 졸업한 애들이 취업률이 67%더라고요. 대졸이. 네. 근데 그 안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됐으니까 그게 취직이 아니다 나는. 그렇죠. 빼버리면 50% 되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 애들 입장에는 미치는 거죠. 다 과외 공부시켜서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을 들여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부모들이 좀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자립도 중요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결정을 했으면 나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김 프로님.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자기 10년 전에 그냥 영끌 비토해가지고 부동산 살았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세 끼고라도 어딘가 살았으면은 지금 10억, 20억 돼 있는데 자꾸 그 생각, 야, 이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는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작년 금년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유동성 이게 시대. 이제 유동성 시대.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운에 의한 요소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예. 저는 이제 지금부터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작년 여름에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에 예. 그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PPP 환율이라고. PPP 환율이라고. 예. 예. 그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는데 예.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5억 한 뭐 4, 5천 원, 5, 6천 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6억 예. 되는 거죠, 이거. 예. 그런데 놀란 게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고. 비슷하네요. 빚이 낮죠. 1만 달러. 그리고 예. 일본이 48만 6천 달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가지고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예. 우리보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도 부자라는 거예요. 가구 순자산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오. 그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예. 이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은 가계 자산의 70%가 금융자산이고 그다음에 30%가 부동산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이퀄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지금 이 비싸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본도 1990년 우리처럼 막 그 버블이 있을 때 네. 부동산 비중이 60%였어요. 그게 지금 30년 사이에 줄어가지고 비율이 30%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줄어든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예.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줄어든 이유를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예. 특별한 데 빼고. 예.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일본도 30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국가나 해양국가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센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던데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정규 문화이기 때문에. 예, 정규 문화. 그게 하나고 이유가. 두 번째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2차 전쟁 이후에 왕창 태어나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또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몇 년 남았죠.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다 살 기간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예를 들어서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4, 7년에서 4, 9년세 때 그 출산율, 합계 출산율 보면 4.3명, 고 4.1명 이렇게 한 3년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6.3명 뭐. 6.25 전쟁 난리 통해서 애를 왕창 낳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6년으로 베이비붐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우리 27만 명 출생자잖아요. 100만 명 지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 끝내주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니까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뭡니까 도시화.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도시화 과정에서 집 사면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오히려 도시에서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90%인데요. 네. 싱가포르, 홍콩 세 번째 우리나라래요. 도시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80%에서 멈춘다는군요. 네. 우리는 90%인데 아직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도시에 살겠지 나중에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올린 게 그것도 끝나갔잖아요. 우리도 네. 이미 넘었잖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자, 그게 끝나고 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진국의 경우 보면 일본도 30년 전에는 다 실물로 부동산 타가지고 주인이 세를 다니고 그 주인이 저한테 세받으러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간접 투자라는 거예요. 리츠, 부동산 펀드. 그런데 예.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그래 난리 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고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지금까지 그랬죠. 네. 근데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리츠라든지. 네. 저는 그런 눈으로 땅을 봐야 된다는데 그걸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에 땅값이 갔어요. 그다음에 일본이 그 경험을 또 끝냈습니다. 네. 일본의 전국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82년을 100으로 볼 때 네. 91년 피크까지 260까지 올랐거든요. 1991년에. 근데 문제는 고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카쿠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또 쫓겨난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다나카 수상. 예,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거든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것처럼. 그런 데서 버블 경기로 또 올라간 거예요.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였었는데 얼마나 비쌌냐면요. 예를 들어서 동경 시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동네가 지오다쿠라고 하는데 네. 일본 사람이 그래요.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캐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캐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일본의 그때 집값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290에서 박살 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한 몇 년 조금 올랐거든요. 관광객 몰려가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 뭐 코로나로 관광객 안 오니까 또 떨어진다고 또 그런 소문 나고 그래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해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지죠.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지죠. 지금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싸게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많이 꼬시잖아요. 만약에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삼성전자예요.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냐면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냐면 3,700달러. 10배가 넘어요.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저는 그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당신 너무들 대물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 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일단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 네.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문제는 참 답이 없어서 또 너무 민감해서. 함부로. 이게 네. 또 욕 되게 먹겠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강창희 대표님의 생각은 부동산 불패. 예. 이 신화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전체 부동산 중에 또 가장 큰 게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 집이 뭐냐면 이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좀 나이 들어서는 이제 노후 대비 측면에서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거의 없어요. 50%는 그 자녀들하고 가까운 데서 혼자 살겠다. 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냐? 자식들 살다가 자식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거든요.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요즘 100세인이라고 하잖아요. 100살 이상 된 분들.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 100세인이 약 18,500명 정도 주민등록상으로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 예. 그분들이 어디 살고 계신가를 알아봤더니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는데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다들 안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개 사모님들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뭡니까? 이 큰 아파트 문제는 뭐 다들 아는 분이니까 생략하겠는데 이 큰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애물단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시골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아.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예.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고. 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도 아마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비슷할 거예요.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게 되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게 되면 누가 찾아올 건가?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 제가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를 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는 이렇게 보더니 야, 십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얼마 전에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쓰러맡아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소유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근데 귀찮고 이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 이 위치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둘째 저층해야 돼요. 네. 고층을 만들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일 없거나 이미 저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층이면. 예, 그렇지. 이미 고층이면. 예. 그래서 수렴하다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놀랐는데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고층이 별로 없어요. 네. 지진 우리나라는요. 다 고층 아파트 아니에요? 6층 이하가 10%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60%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참 이게 한번 저는 지방에 고층 아파트 벌판에 서 있는 거 보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저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국도 타고 뭐하니까 논한 가운데 그 나홀로 아파트들 네. 몇 동 있는 케이스. 그래서 있죠. 제가 참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부부가 둘이만 살거나 혼자 되면 어디서 사냐.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잖아. 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이 쇼핑 가까운 곳 네.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럴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 부동산 문제로. 이 부동산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나머지 이제 자산이 금융자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을 잘 활용하는 게 예. 결국 이제 부동산은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뭐 아유 어차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된다. 네. 투자해야 된다. 예금 어차피 이자가 안 나오니까. 그죠? 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기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세요, 파세요는 함부로 못하고 이거는 지키세요. 원칙은. 그럼 원칙이 뭔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네.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예.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오르든지 떨어든지 하우스포의 염려는 없다.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 늘려야 되겠는데 주식? 아니고 옛날에는 뭐 금리 높을 때는 그냥 예금만 해도 됐죠. 지금 네, 안 되잖아요. 그럼요. 우선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딱딱하지만 요건 좀 꼭 알고 가야 되겠다죠.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저축에서 돈 모으자, 투자에서 돈 모으자. 그 뜻이 비슷한가 보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저축의 뜻은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그렇죠.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걸 저축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안전하죠. 깨지는 법이 없거든요. 예.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베끼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이다. 그렇죠. 그 투자상품은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단기간에 쓸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네. 시장에 장기간 무도도를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투자, 이런 돈으로 투자하는 분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해당 이거를 보면은 아닌 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는 해야 돼요. 필수적인데.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라고 하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체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온갖 유튜브들이 매일 하는 게 뭐냐?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이거밖에 하는데. 근데 그 유명한 존 리 사장이 뭐라고, 제가 직접 제가 들은 얘기니까. 누가 자기, 특히 신문기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가인데도. 그럼 보통 사람은 되냐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펀드매니저. 전문가 사람을 알아두는 거. 전문가 네. 사람을. 네.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그렇죠. 판별할 수 있잖아요. 예, 판단할 수 있죠. 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과 위험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거가 저는 우리나라에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 정말 솔직히 제가 보면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는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입에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니잖아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놈 오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막말로 좀 쪼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왜? 위험이 영어 제대로 뭡니까? 위험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데인저죠. 그렇죠.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아이들이 물가에서 빠지는 네, 위험. 위험. 거죠. 그게 리스크가 아주 위험이거든요. 네. 위험이거든요. 데인저. 그러면 리스크의 뜻은 뭐냐? 불확실성.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데 뭐냐? 옛날에는 안전한 게 있었거든요.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 십몇 프로 주었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래서 다 공무원 시키려고 그러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국민들이 독이 오르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행정기업 위원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라요. 공무원도.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 합니까?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아.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대요.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제일 지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새끼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그저도 가지마. 지금 이겨잖아요. 예. 500m 애들 학교 가는데도 데리고 가잖아요. 이러니 지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하, 근데 이제 데인저와 이 리스크의 구분은 그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스크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네. 말이죠. 근데 물론 예측은 해야 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네. 첫째가 마켓 리스크잖아요. 시장 리스크. 예, 시장 리스크.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작년 코로나 사태 뭐 9.11 테러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마켓 리스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리스크. 이거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좀 쌍말로 똥주. 불량 주식 갖고 좀 안 오르잖아요. 내 것만 빠질 때 예,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 마켓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날 줄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언제 끝날지 이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량한 주식만 갖고 있으면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안 하는 건데 네. 다들 장기 투자라고는 뭐 그냥 짜증을 내잖아요. 그리고 불량 주식 갖고 나 물리적으로 10년 20년 갖고 있는데 안 오르는데 좋은 거를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일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서 장기 투자를 안 하는데 네. 마켓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는 우량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발품을 팔아서 산업 분석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신이한 이상 100% 할 수가 없으니까 10종목, 20종목에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분산이잖아요. 예. 분산도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이 석유주하고 항공주를 같이 사는 거예요. 석유가 보름은 항공주는 떨어지지만 석유주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종목의 분산.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얼마, 다음 달에도 얼마. 시간 분산, 적립 투자, 네. 리스크의 크기별로 아주 공격적인 거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거 네. 이걸 내 형편에 맞게 비율을 짜서 하잖아요. 그 분산 베타가 얼마냐 예,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 분산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만 꺼내면 그 다음부터 짜증 내잖아요. 아이 종목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였나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설득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오르면 꼭 돈 벌 것 같은데 네. 우리 대표님도 아시지만은 그 마젤란 펀드 유명한 피터 리치 있잖아요. 네. 예,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을 했더라고요. 운용적으로 예, 13년 동안 운용 성적이 2,700%였는데 연평균 29%. 네. 이 펀드 사면 다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반은 손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꼭 높은 때 사가지고 아유 운용 잘한다서 왔더니 뭐 네. 별로구만 네. 그러고 나갔다는 거죠. 그 때문에 저는 적립 투자하면은 그냥 월 적금부터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적립 투자의 마력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네. 1년에 120만 원을 적립으로 투자를 했다. 10년을 했더니 12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시작할 때 만 원에 시작한 가격이 시작하자마자 재수 없어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5년 후에 5분의 1 가격 2,000원으로 떨어졌어요. 2,000원으로. 네. 만 원이 2,000원으로 떨어져. 5년 후에 2,000원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10년 될 때까지 5년 동안에 원위치 만 원으로 돌아왔어요. 만 원에 시작해서 2,000원으로 갔다가 다시 만 원으로 오는데 10년 걸렸는데 10년 동안에 1200만 원을 원금이 들어갔단 말이죠. 10년 후에 평가액이 얼마겠습니까? 물어보면요. 글쎄 12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만 원 그 수 있지 않을까요? 2410만 원이더라고요. 2410만 원. 예. 왜냐? 2000원 할 때 많이 샀으니까. 그렇죠. 근데 참다 5년을 어떻게 참습니까?
2천 원일 때 가잖아요. 그래서 적립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DC형 퇴직연금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정말 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우리나라 이 직장인들의 DC형 퇴직연금 그다음에 IRP 같은 거를 이 적립투자의 마력을 깨닫게 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도록 만드는 거가 그거 법을 중요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강제로 좀 미국처럼 네? 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높여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연금 부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맨날 그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은행에 가나 거기에 가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이 미국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처음에 입사할 때 네. 퇴직연금에 대한 이 의식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중요한데 네. 미국에서는 이 직장인이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면 퇴직연금 DC형 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사가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퇴직금에서부터 변해와 가지고 회사가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퇴직연금으로 된 거가 네. 1년에 만 달러 뭐 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회사가 매칭을 시켜서 천만, 그렇죠. 천만 달러 또는 예. 500만 달러를 해 주는 거거든요. 대신 못 찾게 하는 거죠. 못 찾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회사 입사할 때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고 매칭을 몇 퍼센트 해 주는가. 이걸 조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적극적으로 운용하죠. 그렇죠. 거기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예.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한테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펀드 투자하는 사람한테 투자 왜 하세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투자 왜 하세요? 이런 말 질문하면 이 사람 또라이야? 돈 벌러가지 그 무슨 질문입니까? 근데 미국의 투자가의 60 내지 70%는 왜 투자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그거 아닙니까?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거는 노인들 얘기지 학교로 갓 졸업하고 직장을 시작한 만 젊은 사람부터 노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 30대가 직장 출발하면서 할 일이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자동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서라도 이 험한 시대에 인적 자본 투자. 그러니까 자기 자본 투자 그게.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죠. 예.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에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데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투자 문화인데 퇴직연금, DC형 연금은 박쳐놓고 없는 돈 빌려가지고 네. 6.800% 회전율로 사고팔고 하니까 성공하기도 어렵고 직업에서도 그렇죠. 실패하기 쉬운 게 그게 계산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20, 30대는 뭐 그렇게 하고 40, 50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40대는요. 예. 뭐냐면 그 두 가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건강 리스크. 네. 그거는 담배도 끊고 폭탄주도 줄이고. 예. 그리고 그래도 60 넘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특수질병보험.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저도 큰 덕을 봤어요. 보험. 그래서 그러셨죠. 예, 그거.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그때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네. 되는 거죠. 그 엄마들이 애들 과외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가 선생을 누구 할 건가 다 짜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뺑뺑이 도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들이 밖에서 강의하면 듣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집에 가서 여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듣는 소리가 당신은 빠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도 신통하게 저녁에 강의를 해보면요 예.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런 걸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예, 많이 늘었어요 우리도 그런 이제 변화가 가고 있다는 거죠 50대는 어떻게 하는 근데 50대는 저의 얘기입니다 예, 50대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가계자산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되죠.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부동산의 면에서 빚 네. 있는 걸 줄이고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서 금융자산을 늘리는 일 네.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퇴직하고도
할 수 있는 일, 일의 준비. 그게 50대, 60대. 창직을 하라.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창직하는 일이고, 뭐, 유감스럽게 못했으면은, 뭐, 체면 불구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야, 근데 이게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이게 명제잖아요, 명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참,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친구들도 웬만할 거 아닙니까? 네. 대표님. 근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친구들이 뭐 저녁에 소주 한잔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예? 야, 김프로. 그래도 너는 그래도 뭐 할 일 좀 만들어 놨지 않냐?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그냥 슬쩍 꺼내는데요. 네. 그때 표정과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이제 친구들 간이지만 슬쩍 꺼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본인이 알죠. 이제 올해 그만둬야 되는지 내년에 그만둬야 되는지 그 중에 또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무게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이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일단 뭔가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30대부터 빨리 플랜을 세워서 예. 하면은 진짜 아마 동기생들, 친구분들, 그리고 친지들 간에서도 조금 더 부러움을 사는 노후 준비가 좀 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이가 70쯤 되면은 예.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 깨닫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니까 예. 그 전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20대 후반에 그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본 거가 제한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제 유튜브를 본 어떤 그 34살 분 된 분이 제가 34살인데 이걸 깨달은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그분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30대에 깨닫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난이도는 그러니까요. 낮아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대부분 근데 20, 30대한테 예. 투자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말하면 먹혀 들어가겠습니다. 안 먹히죠.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근데 거예요. 요즘에는요, 요즘에 20, 30대 그 젊은 친구들도, 젊은 분들도 3프로 TV를 비롯한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많이 접하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저희가 강연, 이제 오프라인 강연이나 이런 거 지금 못합니다 하면 그 여친, 남친들끼리도 자주 오고 이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어쨌든 강창희 대표님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죠. 또 대표님 스스로가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분보다는 대표님의 인생 이력을 이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옆에서 대화할 때 가슴에 와닿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장시간 아이 무슨 말씀 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작년에 오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참 후배된 입장에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게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쯤 이 시간에 또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깨알 자랑이나 예. 상처 주는 말이 없었는지 좀 조심스러운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선배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그런 오해는 안 하시라고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